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지금 57분이고요. 어떻게 뭐 일정 정도 살펴보고 증시 좀 보러 갈까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분위기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일정은 일단 뭐 당연히 그 SKIT 신규 상장 있고요. 네. 중국의 장중에 그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서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저녁에 이제 브레이너드 미국 연준 이사 발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뭐 KT나 SK텔레콤 같은 이제 통신사들 그 실적 발표 있으니까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네. 같고요. 통신사가 네, 실적 발표했군요. 네, 오늘 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 나스닥이 워낙 많이 빠져서. 오늘 이제 국내 증시도 좀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현재 예상 주겠죠. 네. 어제 또 최고가 쳤으니까 우리가 네. 네 물론 이제 한국은 IT 기업들이 미리 좀 선조정을 많이 받은 면은 있어서 미국보다 좀 낙폭은 좀 적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코스피가 3,228 한 20포인트 정도 어제 오른 거에 한 3분의 1 정도 좀 하락하면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이제 1000포인트 돌파 앞두고 있었는데 일단 조금 또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987포인트에 일단은 그 코스닥도 좀 약간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 같고요. 어제 미국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한 5% 가까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도 좀 부정적이고 네, 역시 하이닉스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한 마이너스 2% 정도 일단 빠지면서 스타트를 끊을 것 같고 코스닥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오늘 출발은 일단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장 초반 출발 후에 좀 반등 흐름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일단은 주요 기술주 위주로는 좀 약세 출발할 걸로 보이고 네? 어제 미국도 사실 다우는 뭐 나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일단 한국은 지금 보면은 뭐 경기 민감주뿐만이 아니라 뭐 기술주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지금 호가는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하락 출발한 후에 뭐 다시 경기 민감주가 갈지 아니면 기술주가 조금 낙폭을 줄여줄지 그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IT는 일단은 시초가는 상으로 될 것 같군요. 예. 아 SKIT요. 예. 그 기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교보의 강클맨이라고. 매번 들어오잖아요. 예. 첫날 아, 따상에. 예. 무조건 교보가 1순위 딱 찍혀 있죠 매수에. 그래서 예. 상한가 만들고 다음 날 바로 팔아버리더라고요. 개인이에요? 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법인일 수도 있는데. 네? 기관 말고 법인 있잖아요. 예. 법인.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기사까지 뭐라 강클? 그러니까 별명이 교보 강클맨. 광클맨 광클릭 아. 광클릭 예 누구보다 빨리 클릭해서 주문을 넣는다 이거죠. 부지런하시는 부지런하시네. 예. 네. 그래서 예, 제 일단 지금 지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오늘 한 20포인트 정도 빠져서 일단 스타트를 좀 끊을 것 같고요. 코스피가 나왔습니다. 3,229포인트 마이너스 거의 20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84포인트 역시 어제 미국 나스닥 충격을 좀 받아서 코스닥이 좀 더 흐름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예상대로 반도체 기업들 출발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하이닉스가
-2% 정도 빠졌고, 오르는 기업은 어제 이제 실적 발표했었죠. CJ제일제당이 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가지고 네. +1% 정도. 뭐 이렇게 반응은 강하진 않습니다. 장이 안 좋아서. 장이 안 좋아서 그렇죠. 예. 그럼 지주회사 DL이 좀 올랐고. 최근에 좀 올랐죠, 뭐 사실. 네, 예, 또 오르기도 했어요. 음식료주들이. 예. 그리고 편의점에서 GS리테일, 또 보험주 삼성화재 일부 이렇게 소비재나 금리 상승 수혜주가 좀 올라갔고, LG화학은 이제 테슬라랑은 요새 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제 테슬라 급락했는데도 오늘 상승세로 좀 출발해서 조금 좀 특이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오늘 좀 많이 빠진 쪽은 SK하이라이트 무너졌네요. 예, 롯데쇼핑이 일단 3.8% 정도 빠졌고, 그다음에 해운주도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 하이닉스 또 두산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대부분 기업들은 뭐 1~2% 정도 빠지고 있으니까, 전형적으로 오늘 오전장은 좀 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좋은 호재가 나와도 네. 반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요새 ST팜이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도 이제 백신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한 4.8% 네. 주가 올랐고, 그다음에 오랜만에 그 아난티네요. 그 남북경협주 뭐 특별한 뉴스는 없는 아난티. 것 같은데 예, 오늘 2.5% 정도 네.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고, 좀 빠지는 쪽은 오늘 역시 반도체입니다. 뭐 네페스라든가 또 그 카메라 관련 주죠. MCNEX 또 네. SFA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빠지고 있고, 5G 통신 장비도 오늘도 좀 일단 오전장 출발은 조금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지수는 아직까지는 좀 더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가 3226까지 한 -23포인트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983포인트 -9포인트 조금 더 하락폭을 일단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개인 투자들이 거의 1조를 팔았거든요. 네. 예. 결론적으로 뭐 잘 파신 게 돼버렸는데 어제도 올라갈 때 엄청나게 팔더라고요. 선수들이 선수. 예. 근데 네. 오늘은 일단 빠지는데 아직 사진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17억 정도 소폭 지금 팔고 있고, 외국인도 역시 좀 팔고, 어제 기관 투자가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요새 한 4~5일 정도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도 오전에 금융 투자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일단 조금 더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섹터 쪽으로는 일단 이제 가스관 업체들, 아까 이제 그 남북경협주가 좀 오늘은 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강주,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량용 블랙박스라든가 뭐 손해보험 업종. 남북경협주 어제 대통령 취임 4주년 뭐 기자회견에서 네, 그런 네,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네, 얘기들이 좀 네, 있었죠. 그리고 또 장도 안 좋고 하니까 네. 그쪽으로 좀 몰리는 것 같아요. 아, 장 안 좋고. 네, 또 몰리죠. 이런 테마주들이 시장 안 좋을 때는 조금 한 번씩 움직이니까. 반도체 그리고 대표주는 오늘 역시 제일 안 좋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이 3사 모두 다 빠지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다 빠지고 있고요. 또 이 IPO 관련주죠. 그 크래프톤 관련주라고 하는데, 이쪽도 이제 IPO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들이 조금 이제 꺾이다 보니까 네. 조금 주가들이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고 네. 폴더블폰 관련주라든가 뭐 LED, 그러니까 한마디로 IT 기업들은 거의 다 빠지고 있고요. 또 소비재 기업들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도. 그래서 오늘은 이게 지수가 빠질 때 뭔가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별로 안 보이네요. 네, 그런 게 안 보이고 그냥 많이 오른 것도 일단은 빠지고, 그다음에 부진했던 그 성장주도 일단 같이 빠지고 네, 그러면서 오늘은 대부분의 섹터들이 그 분위기가 좀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다른 매매를 지금 할 시간이 없으신가 봐요. SK IT 그 저거 하시느라고 네? 어... 네, 상가 안 되는군요. 네. 아, 따는 했고, 네, 따 상태에서 플러스 한 6% 정도 지금 네. 현재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공모주보다는 확실히 네. 너무 거래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공모가는 되게 7.5조인데 그 따상가면 19조가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럼 굉장히 좀 비싼 편이에요, 사실은. 23이래요 시총. 그러니까요. 시총 23위에다가 그 본회사가 사실 SK이노베이션이잖아요. 이노베이션이 시총이 25조밖에 안 되거든요. 차이가 6조밖에 안 나요. 만약에 따상을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분 몇십% 갖고 있는데 네. SK이노베이션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으로는. 갭차가 줄어들어버리니까 네. 좀 약간 가격 부담도 좀 있어서 따상까지는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공모주 청약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그 가격 자체는 괜찮아서 잘 뭐 좀 그 결정을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또 각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많이 있죠? 네. 일단 이제 뭐 이슈 하나만 뭐 기사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네. 그 말씀드렸지만 그 트래블 법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전일에 이제 신종 그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진행한 그 내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하면 일단 이제 2주간 그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조치를 지금 검토한다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이제 왕래가 많은 나라부터 좀 그 시작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제 트래블 버블이라는 거는 이제 상호 이제 뭐 한 나라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2주간 그 격리를 면제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행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건데 일단 백신 접종을 한 나라들부터 아마 최근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와 뉴질랜드가 이미 시작을 했고 대만, 홍콩, 그다음에 싱가포르도 서로 시행을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그 조만간 요거를 좀 운영할 것으로 하는데 여행업체들 입장에선 상당히 좋은 뉴스죠. 자가격리만 안 해도 예, 바로 여행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백신 맞은 분들 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갔다 와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예. 그것만 되면.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게 시행이 되면 그래서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일단 이제 그 이런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그 한국인 입국객을 지금 이미 맞이한 곳이 괌이나 사이판, 하와이, 스위스, 두바이 등은 이미 한국인 입국을 좀 객을 좀 맞이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금 그 격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 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게 됐을 때는 면제를 받는 거죠. 근데 네네. 문제는 한국에 돌아왔을 때 격리당하니까 그걸 풀어줘야지. 뭐. 네, 그걸 풀어줘야 네? 이제 한국에. 네. 이게 만약에 안 풀어주면 2주간은 어쨌든 격리를 당해야 되니까. 근데 아마 이런 나라들부터 먼저 시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사실 항공주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네. 어제 뭐 대한항공도 많이 오르고. 네. 그래서 주가에는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일단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보고서 몇 개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요게 이제 그 시대 정신과 인플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NH투자증권의 양기태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자료를 적어주셨는데 이게 이제 미국 소매업체 지금 재고율이 123% 정도 되는데 네? 역사적 평균이 143%래요. 그러니까 재고가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고 확충 사이클이 과거보다 진폭이 더 클 것 같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리스타킹. 네, 리스타킹. 그리고 코로나19와 이제 고용시장 회복이 지금 완벽하게 지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기업들의 지금 설비 투자가 지금 엄청나게 급증하긴 거를 우리가 확신하기는 아직 어렵다라고 좀 적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대 정신이 뭐냐면 친환경, 미중 경쟁, 그 다음에 큰 정부. 이 세 가지를 좀 적어주셨어요. 뭐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친환경도 뭐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고, 네. 미국과 중국은 이제 경쟁이고, 근데 이제 좀 새롭게 등장한 게 큰 정부. 과거랑 좀 다른 게, 지난 그 10년 정도는 계속해서 작은 정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작은 정부를 지향한 게 지난 40년이라고 하는데, 네. 특히 금융위기 이후 10년간은 유동성이 금융시장 안에서 맴돌면서 이게 실물 경제로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자산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큰 정부를 지향했던 시기가 1950년과 60년대인데 그때는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이 많아지면서 지금과 같은 이제 산업용 원자재 수요가 많이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오르잖아요. 그때랑 좀 비슷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는 공급 측면에서 급격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발생을 한다. 이렇게 조금 적어주셨고 그래서 향후 전망은 일단 물가는 어쨌든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리플레이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가 침체를 보이고 나서 네. 회복기에 물가가 올라가는 걸 리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경기 민감주한테 이게 되게 좋은 그림이에요, 사실은. 이게 맞다면. 그래서 큰 정부가 지금 시작은 됐거든요, 사실. 거의 40년 만에 네네네. 시작이 됐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하에 지금 민주당은 세금을 어쨌든 걷고 돈을 많이 푸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결국 뭐냐면 무형재보다는 좀 유형자산에 관련된 기업들이 더 매력적이지 않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형재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조선도 있고 뭐 네. 건설도 있고 기계도 있지만 이런 것도 포함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거기 설비 투자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다음 친환경, 풍력, 태양광도 다 네. 마찬가지 유형 자산이고 5G 통신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큰 정부 시대가 좀 이렇게 만약에 도래를 한다면 이게 섹터도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고민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하나금융투자의 이재선 연구원님이 그 시황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오늘 좀 보고서를 적어 주셨는데 오른 것 말고 오를 걸 좀 보자. 그러니까 다들 이제 너무 올라간 것만 지금 보고 있으니까 보여줘요. 예. 네. 보여줘. 그걸 알아야 보죠. 네. 오를 것 좀 아 여기 적어는 좀 보여줘. 예, 여기 뭐냐면 이제 어쨌든 지금 2011년하고 지금 사이클이 좀 비슷하대요. 네? 2011년도에 그때 원자재 사이클과 지금 방향이 되게 유사한데 당시하고 이제 비슷한 점이 뭐냐면 그때 당시로 이제 돌아가 보면 첫 번째 특징이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한 다음에 지금 박스권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장기 금리가 횡보하고 있는데 그때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훨씬 강했다. 당시에도 그랬고 두 번째 특징은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증가를 했대요. 설비 투자가 증가할 때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 산업재, 소재, 에너지 그다음에 소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IT 뭐 이런 이제 자동차 같은 소비재가 같이 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자동차, 화학, 정유 그 섹터들이 다강했잖아요. 소비와 투자 이쪽.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재현된다고 좀 보신 것 같은데 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시크리컬 산업재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센데 2월 이후로 포스코가 60% 올랐고요. HMM이 200%, 현대미포조선이 100% 올랐거든요. 몇 월 이후요? 2월 이후. 지금 3개월 만에 이제. 포스코가 60%나 올랐어요. 사실. 네. 예. 그래서 이미 이런 오른 업종보다는 이제는 좀 오를 인플레이션 관련 업종을 좀 찾아보자. 네.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가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예, 반도체가 첫 번째고 왜냐하면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 가려져 가지고 지금 반도체가 이익 모멘텀이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 200 내 영업이익 증가분이 화학 철강 다음으로 높은 게 반도체인데 지금 여전히 못 오르고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럼 미국이 설비 투자할 때 제일 상관관계가 높은 업종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니까.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자동차하고 의류 업종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의류는 어제 많이 갔잖아요, 사실. 근데 일단 보복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미국 저축률이 사상 지금 최대치라고 합니다. 근데 돈이 많으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또 미국 자동차 판매량도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됐고. 재고 판매 비율도 최저점 그리고 의류업종은 미국 소비 심리와 굉장히 동행하니까 관련해가지고 자동차와 의류업종도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좀 오를만한 업종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의류 이 세 개를 네. 일단 꼽아주셨고 자동차는 그 차화정의 향기가 좀 나는 게 그 2011년도인 거예요. 그때 현대차하고 기아가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10% 기록한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어제 그 저희 당사 그 유정 연구원이 네. 그 자료를 좀 보내줬는데 보니까 지금 10년 만에 처음으로 10%를 넘었다고 합니다. 현대 기아가 미국에서 점유율을. 네네. 그래서 다시 좀 미국에서 좀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어서 자동차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오를 걸 좀 찾아보자라는 그런 좀 보고서니까 네. 이 의견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여기는 거의 뭐 한 20%. 아 근데 빠진다. 제가 아침에 아침에 그 IT 테크놀로지 말씀드리면서 그 메르츠 증권의 그 애널리스트 목표 그 적정 주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18만 원 말씀드렸거든요. 네. 지금 17만 8,500원인데 적정 야 정확히 18만 원이 지금. 아 물론 이제 야 워낙 없네 이게 등락이 좀 있긴 합니다만 네. 다른 개인 투자 이거 받은 분들은 지금 이거 하시느라고 지금 거래가 있잖아요 네. 한 주 한 주 쫙 되고 있어 네. 맞아 이거 파시는 거죠 공모주 공모주 받은 거 파는 거죠 아 한 주 두 주 한 주 두 주 계속 그렇게 이렇게 받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팔아도 사실 두 배가 넘잖아요 수익률이 두 배가 안 됩니다 되는, 지금 네. 아 10만 5천 원이니까 아, 두 배는 안 돼 60% 네. 60% 지금 60% 아, 제가 가격을 좀 착각했어요. 네. 60%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확정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근데 많은 분들이 따상을 기대하셨을 텐데 그거는 좀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판 분들이 예. 위너네. 두 배. 예. 두 배. 네. 여튼 뭐 그거라도 어딥니까 그게. 네. 한두 푼 맞습니다. 자, 여튼
SKIET가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요. 또 어떤 리포트 있습니까? 예, 그 조선 관련해서 뭐 보고서 좀 하나 더, 이게 삼성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네. 글로벌 상선 데이터 두 가지 관전 포인트인데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 달 그 우리 한국이 지금 1, 4월 누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00% 넘게 수주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주 증가고 중국이 125%인데 네. 여기서 데이터에서 두 가지 흥미로운 게 첫 번째가 컨테이너선 발주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배나 증가했고 아무래도 이게 HMM 주가에서 알 수 있듯이 배가 없어요. 지금 컨테이너선이. 그래서 아마 발주가 늘어난 것 같고 두 번째가 제일 안 좋은 게 유조선인데 이것마저도 발주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유조선 운임지수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84%나 급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선하고 좀 다른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조선 쪽은 지금 굉장히 이것도 발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 의미는 뭐냐면 이게 배가 없대요. 역시 유조선도. 그동안 폐선을 많이 워낙 업황이 안 좋으니까 네네네. 유조선 운영하는 이 선주들이 다 폐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쨌든 지금 나중에 경기는 좋아지니까 유조선은 또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선제적으로 발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그러니까 공급이. 오늘도 이 약세장에도 네. 한국조선의 양이 1.5% 이상 됐어요. 네. 빠지질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사이클이 좋다 보니까. 이게 아, 난 옛날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현대중공업 6만 원에 팔았다가 50만 원 가는 거. 근데 이게 진짜 시크릿과 경기 민감주가 한번 돌면 진짜 무섭게 가긴 해요. 근데 이제 공포는 내가 고점에 잡으면 몇 년을 고생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잘못하면. 한번 방향 틀었다 또. 네. 그러니까 성장주는 아. 내가 좀 고점에 잡아도 네. 계속 주지. 성장하면 또 기회를 줘요. 네. 아. 근데 이 사이클 산업은 내가 고점을 잘못 들어가잖아요. 네. 기본 3, 4년 고생을 합니다. 야, 저분 뭐 봐. 시초가에 못 모르고 팔았어요. EJP. SKIET. 이럴 때 멋 모르는 게 좋은 거네. 멋 모르는 게 오히려. 예. 근데 이게 대여급일수록 요즘에 보니까 상장 첫날은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 보니까 그래요? 대부분 다 밀려버리더라고요. 결국엔. 예. 그래요? 오늘 근데 보니까 광클맨이 안 들어왔어. 네, 예, 오늘은 안 돼. 여기 매수매도 이게 보니까 네. 광클맨 교보증권이 없어. 예. 광클맨이 안 들어왔구만 이거 보니까. 자. 자, 그리고 또 네, 그리고 또 리포트 있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해서도 그 이문영 애널리스트께서 이제 적어 주신 자료인데 시야를 좀 확장해 보자. 그래서 하반기에 좀 봐야 될 하반기는 좀 부품주도 보자는 내용인데 부품주. 예, 그러니까 상반기는 부품주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이게 왜냐면 자동차 생산이 안 되니까. 근데 하반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좀 적어주셨고 네. 일단 요즘에 자동차 수요가 좋다는 건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동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니까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문영 애널리스트는 일단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을 5월과 6월이 고점 아니냐 피크 아웃은 그때 같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냥 이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르네사스라든가 뭐 NXP, 인피니언 같은 차량용 반도체 3사가 모두 7월에 가동률 100% 정상화 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3사가 가동률 100%로 간다는 얘기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소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상. 그래서 5월과 6월이 좀 마지막 고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결국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 반도 그 부품주한테도 좋은 거죠. 사실은 그동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품주 쪽에서는 두 종목을 적어주시긴 했는데 요건 삼성증권 가셔가지고 한번 기업은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정도까지 할까요? 어, 오늘 네. 이 정도까지 할까요? 네. 네. 뭐 시장은 뭐 코스닥 기준 1%, 코스피 기준으로 0.8%인데 네. 이걸 보니까 뭐 삼성전자가 1% 이상 빠지고 1% 가까이 빠지고 있는 거. SKIET 코스피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지수에 영향을 주는데 이제 아직 코스피 200은 아니까 안 들어가 있으니까 네, 코스피 200은 안 들어가니까 사실 실제 큰 영향 안 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이 정도로 무섭게 조선 한국 조선의 양도 일단 보안 마이너스. 네. 말하면 그렇게 되나 봐. 네. 네. 자, 이 정도로 오늘은 그러면 네. 연부장님과 함께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함께 해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